마을들 새들 아침부터 열심히 뭐 쪼아 먹네. 어? 귀엽잖아. 눈병 걸린 검은 개를 찾으러 나왔는데 아침인데요. 없네요. 아직도 사라졌네요. 이 녀석 아닙니다. 이 녀석은 깜시 엄마입니다. 새끼들 잘 키우는 쑥쑥 잘 낳고. 넌 누워서 꼬리만 치기냐? 대장이 맞는데? 건방진 녀석. 물이 또 불었어요, 지금. 어제보다 더 불었습니다, 가티엘 물이. 깜시 엄마 땅 파가지고, 응? 침대를 만들어 놨어요. 바리치도 파놨고, 엉덩이 쑥 들어가게 또 파놓고. 아주 기술이 좋아요. 나 마중 나왔냐 대장? 저쪽 메인가트로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얘들 지금 두 팩이 지금, 예, 여기가 영역 경계입니다. 바로 두 팩이 서로 경계해서, 예, 서로 욕하고 있어요. 이 아가리 파이터들. 야, 암컷들 뒤에서 구경만 해. 대장 나와가지고 어? 욕시전하고 있는데 니들은 뒤에서 구경만 해. 비겁한 암컷들. 여기 암컷들 봐라. 다 싸움에 동참하는 거. 어? 뱃사공팩 애들은 싸움에 다 동참하고 있어요. 뒤에서 구경만 하는 녀석들, 앞장서서 욕질하는 녀석들. 두 암컷이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쟤는 지금 까불고 있는 거고요. 저거는 까불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심각해요. 저러다가 이제 한 대 맞죠. 그리고 이쪽에서 눈 위에 물린 거 보세요. 저 녀석 까불이. 저렇게 까불다가 물린 거예요. 네, 저쪽 팩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개입니다. 한때는 여기 무리의 리더였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출당해가지고 이렇게 홀로 있습니다. 대장 왔어? 아빠한테 인사로 왔어? 아침 인사? 그리고 저 젊은 수컷도 역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무리로부터. 네, 대장이 가니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이 존경한다는 표현입니다. 애들한테는. 이 두 마리 좀 그렇죠. 근데 뭐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게 개들의 생태 습성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쁘게 생겼는데 힘을 키워서 네가 나중에 대장이 알았지? 참 차분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이 수컷이요. 보시면 태도를 보시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입양되면 참 이쁨 받고 잘 살 것 같은 성격입니다. 침착하고 순종적이고. 대장 옆에 있기 불편해? 피해? 대장 쫓아가는 거 보세요. 새끼도 무한하고서 저 표정 보세요. 저 강아지 고개 낮추고 헤드다운하고서 안 움직이고 있죠. 예,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개들의 행동 언어예요. 대장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가니까 꼬리가 살짝 올라오죠. 이제 지나가니까 살짝 큰데. 엄마지. 네 엄마 중에 하나죠. 뒤로 물러납니다. 대장하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대장, 예, 한번 확인합니다. 자신의 힘을. 저렇게. 그리고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네, 계속 순종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죠. 하품. 아, 긴장. 다 지나갔어. 대장, 저 꼬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응? 니들의 규칙인 건 알고 있지만. 응?
쟤는 저기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할아버지도 저 녀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대장 팩 대장인데 야 너희 팩 어디 갔어? 어? 두 아이 어디 갔어요? 응? 거기 있어? 너 거기서 다녔는데 집에 들어가서? 야 너 대장을 도와야지. 네 골목 다 뺏겼어 지금 쿠미코 팩한테. 어? 대장 애들 불러 모아. 저쪽에 쿠미코 팩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쉬이하고 있어요. 영역 확장하냐 이놈들아? 어? 때로 물러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로 물러가서 뭐 하는 거야 이놈들? 어? 널 뺏었어 니들이? 저는 진저 커피 마시러 찻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제 바이크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야 까불이, 까불이 발밑에서 까불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 바이크 잘 지켜. 네, 뭔가 다리 많이 가라앉았네. 이제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피부병이 오래되면 피부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탈모가 되고 피부 색소 침착이 일어나고요. 네, 피부가 두꺼워져요. 아이고. 나를 잘 보내라. 너무 짧아요. 쟤 우유 줬는데 안 먹어요. 네가 와서 먹는 거야 우유? 응? 마셔 마셔 괜찮아. 약을 속에다 넣어서 먹겠습니다. 닭을 안 먹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맛있어라. 우리 가방 팩, 가방 가게 팩. 하이. 예, 쉬어. 너 피부가 괜찮아? 너 약을 한 번 더 줄게. 응? 어? 털 나고 어디 갔어? 몰라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더 많이 돌아오고 좋아요. 비겁한 녀석들. 비겁한 녀석들. 너희를, 야, 피부병. 잘 지내? 응. 붉은 코는 어디 갔다? 자다가 지금 튀어나왔어. 응, 늦게 알고. 난데까지 쫓아온 멍멍이들. 응? 저 녀석 절 기다리고 있어요. 피부가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많이 돌아왔네요. 어저께 좀 빨갰었는데. 우리 특성이 좋은 애들은 약 먹이기가 참 편해요. 우리 꼬물이들 잘 잤어요? 응. 냄새 맡고 안녕. 피부가 아주 좋아졌어요. 네,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유는 싫어? 고기를 줘? 왜 힘이 없어 니들 오늘? 어? 왜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자다 일어나서 그래? 손가락은 먹지 마라. 너희들 보면 이렇게 얌전해. 잘 시간인데 내가 깨워서 그러냐? 배도 빵빵. 배도 빵빵해. 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온도 카페예요. 한국 음식 잘합니다. 하라나시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서 뱃사공팩 애들 중에 그 까만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걔를 가기 전에 꼭 치료, 집중 치료를 하고 싶은데 보이질 않네요. 쫓겨났는지 무리해서. 뭐 이쪽 골목을 뒤지면서 뱃사공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뚜 여기서 뭐해? 어?
우리 소뚜, 네, 소뚜라는 온도팩, 네, 멍이입니다. 손도 파네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팩이들 다 어디 갔어? 네 꼬봉이들 다 사라졌어? 응, 이쁘게 생겨가지고, 응? 팩을 유지해야지. 이 팩들 다 사라졌어 보니까. 그때 한 네다섯 마리 됐었잖아. 여기서 세력 좀 있었잖아. 힘 좀 썼잖아. 어? 몰라요. 먹을 거나 주세요. 이거 닭 되게 맛있네요. 여기 어이씨 닭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사온 거다. 이거 신선한 거다. 어? 어, 한 번 더 주세요. 다리 줄게. 꼭꼭 씹어 먹어라. 주둥이는 다 가라앉았냐? 내가 주선하던데 주둥이가 부어가지고 물려가지고 싸우다가 울렸는지 다 가라앉았네요. 부은 거는 주둥이 귀여운 녀석. 안녕 나 간다. 아, 소뚜백이 뒤돌았으니까 두 녀석이 세 녀석이 있네요 여기 그대로. 그래서 온도에서 돌 보살펴줘가지고 애들이 건강합니다. 닭도 맨날 주고요. 프라이드 치킨도. 너 소뚜랑 되게 닮았다. 소뚜 아들 티가 확 나는데. 어? 왜 길을 막소? 어, 제가 소잖아요. 길을 좀 막았소. 귀여운 녀석. 귀여워 귀여워. 소도 귀여워. 한 개 봤냐? 그 눈곱, 눈에 눈곱 엄청 끼고 몸 슬림한 그 강아지. 내가 지금 강아지 찾으러 갔거든. 이쪽으로 쫓겨났어. 아마 이쪽으로 쫓겨났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 네, 저쪽에 지금 영역 넘어온 개가 있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원팩 애들 구역이에요. 제 강아지 애기인데 니 애들도 영역 지키는 거야? 거기서? 어? 이쪽에도 팩 하나가 있네. 작은 팩. 애기들로 구성된 팩이네. 이쪽은 굉장히 어려요. 여기가 너의 영역이야? 어? 지키는 거야? 삐쩍 말라가지고. 야 너무 어리다 니들. 아동 팩. 거기 소뚜 팩. 너 소뚜 팩. 야 개기지 마라. 형들한테 개기지 마라. 형 이 근처에서 쌈박질 좀 하는 형이야. 아니야? 얘네 영역을 침범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공격은 안 하고 그냥 마킹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눈치 보면서 계속 소뚜 눈치 보면서. 소뚜야 하지마.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어? 봐주고 있어요. 마킹만 하고 있죠. 어린 강아지 쟤도 지금 꼬리를 감추고 존경의 표시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러나면서. 예, 저는 공격 의사 없습니다 하고서 소뚜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엄마는 어디 있고 성견은 어디 있고 니들만 있니 여기 이렇게 니들끼리 모여 사는 거야? 어? 계속 마킹만 하죠 소뚜는. 예, 물렀습니다.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항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소뚜도 공격 의사가 없는 줄 알고 얘네 영역이지만 예, 냄새 맡고 그냥 예, 귀 뒤로 제끼고 공손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냥 가죠. 한번 쓱 보고. 애들이 너무 어려요 지금. 닭 조금 주겠습니다. 어미 같습니다. 지금 나타났네요 어미가. 이 하얀 새끼 너도 안 먹었지. 야 우리 쫓아오지 마라. 나 지금 하얗고 눈에 눈병 있는 애 찾아야 된다 지금. 걔네들 찾으러 왔는데 니들을 발견한 거야. 건강하게 컸네. 응? 한 7개월 정도 된 애들 같습니다. 7, 8개월? 6, 7개월? 네, 그 정도 사이에 애들이 잘 컸네요 그래도. 이렇게 꼬맹이들도 다 먹였습니다. 야 너 꼬맹이한테 화를 내니? 다 먹었지 니들? 어, 배부르지? 미안해 많이 묻혀서.
다리 핥지 마라. 꼬맹. 희한아 어디 갔어? 너희 형제 한 마리 어디 가서 죽었어 또? 안 보여. 왜? 아이고 참. 잘 받아 먹어라. 몸에 침대기가 많이 붙어 있네요. 또 지금 세 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침대기. 예, 침대기입니다. 징그럽죠? 세 마리째. 이렇게 침대기가 많이 붙어 있어. 어? 이놈아. 예, 다 띄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갈리톨라고 여행적으로 골목 쪽으로 해서 시타가트 쪽으로 내려갑니다. 얘네들은 잘 크고 있네요. 세 마리 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억해놔? 기억하는 거야? 응? 새끼들 잘 키우지. 얘가 여기 알파 피메일인데요. 여기서 이 팩에 이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기억나? 응? 아이고 아이고 매달리기 있기 없기 응? 기억나? 진짜 3개월 전인데 기억나? 응? 야야야야 아니야 아이고 알았어 잘 지냈지? 나 지금 내 친구 찾으러 왔어 친구 너희들 친구 야야 긁지마 아파 매달리지마 방금 진짜 막 칼라들어요 너무 쉽지가 특히 아이 하지마 알았어 네 마음 다 알아 다리 걸기 있기 없기 다리 걸면 안 된다 위험하다 여기서 불러 떨어진다 이들 다리 걸기 있기 없기 지금 카트가 물이 불어가지고 다 잠겼습니다. 지금 이동이 불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아 얘가 어디가 있으려나 원래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못 지나다닙니다. 메인 카트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잘 지내라. 응? 또 올게. 겨울에 새끼 몇 마리 낳았었는데 양육에 실패했나봐요. 한 마리도 팩이 늘질 않았네요. 실패했어? 양육 실패? 이번엔 잘 키워봐. 그때 파보가 돌았지? 카트에 모든 강아지들이 점멸했어 거의. 이 친구의 친구가 키우는 세퍼트라는 개가 좀 피부병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상태 체크하려고요. Long time no see. Maybe two pet. Maybe pregnant, I think. Sweetie, let the dawai. No, it's okay. It's okay. No, it's okay. Sweetie, check. Sweetie, boss. Let me see. Where is the? Deko, ida deko, acha ida deko. Yeah, they have some. It's not serious. It's not serious. Okay. And they have also some. 원숭이가 이깁니다. 걔랑 싸우는 걔가 피해가지고 슬슬슬. 지금 메인가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 까맣고 눈병 걸린 애를 찾으려고. 설마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마지막으로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은 저랑 뭐 인연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메인 같아도 없다면 찾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아, 가태 쪽에도 물이 차가지고 많이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거의 좁아졌네요. No. No. 네, 메인 가스도 물이 꽉 차가지고요. 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네요.